아 이거 너무 재밌네. 귀여운데. 아 이거 어쩜 좋지?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귀엽고 재밌어. 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DJI 네오 드론을 구매를 했을 때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 케어 리프레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 리프레쉬를 이렇게 종이로 구매하신 분은 요 안에 있는 번호가 있거든요. 요 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하는 거고, 혹시나 이렇게 종이로 안 샀다 라고 하면은 홈페이지에서 그냥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에서 DJI 플라이 앱을 엽니다. DJI 플라이 앱이 없으시면은 아이폰 유저는 앱스토어에서 DJI 플라이 앱이라고 검색하시면 DJI 플라이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 같은 데에서 DJI 플라이 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구글 스토어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짐벌 보호 가드를 밑에를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빼시면 빠집니다. 밑에를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빼시면 빠집니다. 밑에가 조금 유격이 있거든요. 요 정도 유격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빼시는 거예요. 위에서 빼시는 게 아니라 밑에를 눌러서 집어넣고 밑에를 눌러서 빼고. 전원을 한 번 누르고 길게 두 번째 누르면은 전원이 켜집니다. 만약에 배터리 이걸 눌렀는데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온다 라고 하신다면은 충전을 한번 하셔야 돼요. 충전을 아예 안 하신 상태에서 하시면 요 불이 안 들어옵니다. 충전을 하시면 요 불이 들어올 거예요. 두 번 눌러서 전원을 켜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DJI 플라이 앱을 한 번 연결하신 분은 이렇게 연결이 뜹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 가이드를 누르고 DJI 네오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모바일 기기로 연결, RC로 연결, RC 및 고글로 연결이라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는 모바일 기기로 연결할 거예요. 모바일 기기 연결 누르시고요. 그러면 와이파이로 제가 한번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전원을 켜고 기체 연결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갖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짐벌 보호대 제거하고요. 제거했죠. 배터리함에 배터리 삽입하고 기체 전원을 짧게 한번 후 길게 눌러서 전원 켜기 한번 두번 눌러서 전원 켠 상태죠. 여기서 기기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기가 검색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눌러줄게요. 눌러주시면 둘이 연결이 돼요. 여기에서 뭐 연결하겠습니까? 뭐 네트워크에 연결합니까? 라고 하죠. 그러면 연결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처음 연결하면은 3초간 전원 버튼을 눌러달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연결하겠습니까? 하면 연결하면 됩니다. 두 개의 연결이 돼서 휴대폰으로 이 기체를 조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타트 이걸 누르면 큰일 날 뻔했네. 얼굴이 보여야지만 얘는 작동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AI로 내가 손바닥 위에서 이렇게 쭉 뻗었을 때 드론이 내 얼굴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바라본 상태에서만 작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로우 모드 따라오는 거죠. 요 첫 번째 있는 거 여기 불도 보면 팔로우로 돼 있고 요거를 다른 걸 바꿔볼게요. 드론이 하니까 요거를 눌렀을 때처럼 드론이로 바뀌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다음 편이 아니라 마저 알려드려야지 이거 사용하실 거 같긴 한데 아무튼 팔로우 모드 나를 쫓아오는 모드고 드론이 떠서 뒤로 이렇게 멀리 가주면서 찍어주는 영상이에요. 요거 정말 많이 씁니다. 드론이라는 거 드론이라는 기체가 드론이 피사체를 바라본 상태에서 뒤로 가기도 할 수 있고 비스듬하게 위로 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있는 위치를 좀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줄 때 되게 좋아요. 서클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요 서클은 이 피사체를 쫓아오면서 돌지 아닌지는 제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게 서클. 로켓은 나를 바라본 상태에서 쭉 상승을 해요. 위로.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일자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쳐다봐 주는 거 버드뷰
버드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가 바라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스팟나이트는 얘가 드론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고개만 돌려가면서 나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내가 옆으로 가면 이렇게 바라봐 주고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촬영 방법입니다. 다만 거리를 바로 앞에서 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유형이면 뭐 바닷가 같은 데에서 난간에 서 있는데 바닷가 난간 뒤쪽은 바다잖아요. 그런데 바다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쫓아오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 하신다면은 이 드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폿라이트 그리고 디렉션 트랙이라고 해서 이거는 나를 쫓아오는데 이 디렉션 트랙이라는 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평행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나를 앞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뒤로도 이렇게 가는 그런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설정 해서 설정을 누르면 나를 쫓아오는 거 팔로우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근거리, 원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두고 가까이서 쫓아올 거냐, 멀리 두고 쫓아올 거냐, 팔로우 고도는 어떻게 뭐 나랑 똑같은 눈높이로 할 거냐, 나보다 위에 할 거냐, 나보다 아래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4K 30프레임까지 되고 컬러는 보통 H265, 264하고 265가 있는데 265가 조금 더 압축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종횡비 4:3, 16:9, 12메가픽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설정 더보기, IMU 배터리 사이클 수, 제어, 캐리오미터법, 야드 은섬 제어. 맨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케어 리프레시를 48시간 이내에 설정을 하라고 이렇게 추천 메뉴가 뜹니다. 요 메뉴를 보면 활성화 코드 바인딩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DJI 활성화하기 안심하고 비행하세요 하고 활성화 코드 이 제품 요거를 뜯어가지고 활성화 코드를 쓸 것 같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열어보면은 요 아래 활성화 코드가 있고 요거 동전으로 이렇게 긁는 거죠. 이렇게 긁어서 나오면 요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00 혹시나 이 활성화 코드 사용해 보시려고 보셔봤자 제가 사용해 가지고 못 사용해요. 자, 활성화 코드 입력했고요. 제품 지원 통화 뭐 버전 2년 그리고 기체 시리얼 넘버를 넣어 달라고 하거든요. 기체 시리얼 넘버 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얘 전원을 끌게요. 배터리를 탈착을 해 볼게요. 배터리는 여기 버튼 누르듯이 여기를 누르고 뒤로 빼시면 돼요. 누른 상태에서 뒤로 빼시면은 이게 탈착이 되고요. 시리얼 넘버는 여기 있는 QR코드처럼 생긴 거 여기 시리얼 넘버입니다.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잘 안 보여요.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찍고 확대를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한 번이니까 그냥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 시리얼 넘버 확대해서 요거 복사 안 되나? 1581F 0하고 5하고 헷갈려가지고 이거 참 불편한데 203J20 됐어요. 5하고 숫자 0하고 똑같은데 그냥 5가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케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케어가 들어간 거니까 수리가 필요할 때 케어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케어 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냥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 난 종이를 안 샀어. 이 종이를 사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에서 어떻게 사야 되면요? 서비스에서 케어 리프레시라는 게 있어요. DJI 네오 1년 플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구매를 하면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 달라고 그래요. 제품의 시리얼 넘버 아까 전에 알려드렸죠. 요 아래 있는 거 그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203J0 제출. 입력하신 SM으로 플랜 구매 한도에 도달해 추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벌써 사가지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2년 플랜은 한 번밖에 못 사요. 그래서 1년 플랜이었는데 왜?
왜 안 해주는데? 시리얼 넘버를 넣으면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소리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소리 비교. 이 제품 그리고 아바타 제품 요 두 개의 소리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같은 경우는 조종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기체다 보니까 바로 이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주시고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르면 돼요. 얘도 한 번, 두 번 누르시면 켜주고요. 네오라는 드론이 생기면서 진짜 간편해진 것 같아요. 저 아바타 날리려면 드론 켜야죠. 조종기 켜야죠. 고글도 켜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좀 번거로워졌네요. 네오가 생기면서. 네오 같은 경우는 이 프로펠러 가드를 아마도 끼고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펠러 가드를 낀 상태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나를 바라보는 걸로 해서 이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륙. 우선은 위치가 여기 딱 섰으면 되는데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재밌네요. 얼굴 위치로 딱 뜨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바타2 소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소리 비교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소리가 좀... Close. Follow. Three, two, one. 비교해 볼게요. 비교했을 때 소리의 총량은 네오가 적은 것 같지만 소리의 주파수가 높아서 조금 시끄러운 느낌은 좀 납니다. 하지만 어떤 게 됐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소리면은 괜찮게 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나가서 비행을 하고 올게요.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나가서 비행을 해볼게요.
기체만 가지고 지금 비행을 해봤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하고 연결해갖고 설정을 맞춰놓은 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론이 같은 거 10m로 해놨는데 그대로 10m로 바로 날아가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충분히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설정을 좀 바꿔볼게요. DJI 플라이 앱을 들어가고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 밑에 설정을 누르시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저를 쫓아오는 거 있잖아요. 팔로우를 플랫은 눈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 낮음, 높음.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근거리, 중간, 원거리. 이 세 가지도 알아보고요. 그러면 낮음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팔로우를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얼굴을 보여주면 되고요. 이번 옵션은 근거리의 낮음. 낮음입니다. 따라 다르거든요. 얼굴을 내리면은 얘도 내려가요. 이렇게 얼굴을 높이면은 다시 올라가고. 여기에서 플랫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하는 도중에는 못 바꾸네요. 그럼 여기에서 플랫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플랫으로 바꾸면은 눈높이거든요. 눈높이에서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리면 같이 내려오고 딱 눈높이 내리면 눈높이까지 올라오고. 완전 귀여워요. 완전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근거리에 놓고 내가 움직여서 그런가 봐요. 근거리에 팔로우다 보니까 내가 가까이 가는 거는 얘가 뒤로 안 물러나요. 내가 멀어졌을 때만 쫓아옵니다. 정도가 되니까 눈높이에서 손이 닿을 정도까지만 올라가요. 그래서 착륙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근거리, 중간, 원거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간, 근거리는 했었죠. 중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비행해 볼게요.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미디엄 하면서 올라가자. 올라가. 이 정도가 미디엄이고 이번에는 원거리 멀리 해볼게요. 원거리면 롱이라고 나오려나요? 아니면 follow
자, 가자. 일어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번에 원거리에요. 배가 손이 닿을 정도까지만 딱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손 안 닿겠는데? 그래도 가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근거리, 중간, 원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면은 원거리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데 중간은 별로 차이가 없네요. 다른 장면 한번 볼게요. 근거리, 중간, 원거리의 차이점은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거리와 원거리만 놓고 보면은 차이점이 잘 보이죠. 착륙을 시켜야 되는 건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본다. 이게 좀 높아서 될까 했는데 인식을 하고 내려오네요. 아휴. 그 다음에 드론이, 문제는 안 띄워도 돼요. 드론이 가장 짧은 2m, 상승하고 플랫이 있거든요. 2m로 한번 해볼게요. 2m에 플랫 해보면 2m. 2m, 2m. 아, 2m 벌써 끝났어. 너무 짧은데요? 아, 좀 더 와주면 안 되겠니? 이번엔 2m고 10m로 해볼게요. 10m?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10m. 그쵸? 플랫은 일자로 가니까 뒤에 부딪힐 게 없어야 돼요. 이 정도 서서 저쪽으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눈높이에서 이렇게 이륙한 데에서 쭉 뒤로 가는데 이거 부딪힐 것 같다, 돼. 땅이 올라와 있으니까 가다가 부딪힐 것 같긴 해요. 10m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쟤 다 갔나 본데, 10m 벌써? 다 갔네. 야, 진짜 저기가 10m라고? 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멀리 가기에 무서워서 안 가는 거 아닐까요? 왜 안 내려와? 운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이륙한 것 같고요. 운행이 끝나고 나서 손을 넣어야지 착륙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여기에서 뒤로 보내면은, 이 높이에서 뒤로 보내면은 바닥에 닿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낮게 날려볼게요. 드론이가 가면은, 가봐. 드론이가 가면은 땅에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거든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땅에 부딪힐지 안, 올라가네. 올라가죠. 올라가네. 그러니까 하방에 있는 센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방 충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바닥에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나뭇가지나 그런 건 못 보니까. 그래도 하방 보는 게 어디예요? 자, 드론이가 사실상 이렇게 플랫으로 옆으로 가는 거는 필요 없어요. 상승이 중요한 거지. 상승으로 짧은 거랑 긴 거랑 두 번 해볼게요. 2m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2m만 올라왔다고 거란 말이에요. 되게 짧게 갔다 오는 거죠. 이 정도. 근데 사실 드론이가 이렇게 짧으면은 아쉬워요. 드론이는 무조건 길게 10m. 10m로 드론이. 이게 뒤로 올라가면서 내 모습을 전체적으로 담아주기 때문에 정말 이게 쓸만한, 정말 많이 쓸만한 그런 기능이에요. 퀵샷, 드론이. 사실, 10m라는 게 진짜 짧은 구간이긴 한데 쟤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요 주변을 보여주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드론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서클.
서클은 한 바퀴 도는 건데 내가 이동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2m로 했어요. 멀면은 부딪힐 확률이 높으니까 2m로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없다고 안 될 때가 됐는데. 얘가 서클을 돌 때 POI처럼 나를 쫓아갈 건지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돌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동을 하면 쫓아오나? 바라만 보고 도는 궤적은 그대로 도네요. 바라만 볼 뿐이지 도는 거는 그대로 돌아요. 그쵸? 이거를 활용한다면 좀 색다른 느낌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게 어디가? 배터리 없다는 메시지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죠. Circle. Circle. 2 meters. Circle. 3. Unable to take off aircraft in motion. 아, 움직여갖고 안 된다고 한 것 같고요. 가만히 있어 볼게요. 내가 손을 뻗은 게 한 1m고 여기에서 딱 1m 정도만 뒤로 가가지고 돌기 시작할 거예요. 맞죠? 근데 도는 위치는 이 원은 그대로 돌고 나를 바라볼 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주지만 내가 옆으로 가면은 바라보는 거는 나를 바라보는데 뺑글 도는 거는 아까 여기 중심으로 뺑글 도는 거 그대로 도는 거죠.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쫓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쫓아오는 메뉴는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지 않고 서클 괜찮습니다. 다만 서클은 충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짧게 돌리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여기 20m로 돌리면 좋긴 한데 20m로 돌면은 부딪히는 게 없을 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서클은 2m로 해놓을게요. 여기에서 세팅을 해놓으셔야지 다음에 휴대폰하고 연결 안 했을 때 이 세팅으로 되는 거예요. 로켓 켜기 회전하는 거 키고 10m 한번 다시 해볼게요. 10m. Rocket unable to take off. Low battery. 배터리 없대요. 배터리 없다고 안 하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한번 끊고 갈게요. 배터리 얼마나 썼는지 시간 나올 겁니다. 요 가운데를 누르면서 뒤로 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두 손으로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위로 당겨주시면 딸깍거리면서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켜지고요. 아, 이거 너무 재밌네. 귀여운데? 아, 이거 어쩜 좋지?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귀엽고 재밌어. 지금 다시 연결이 될 거예요. 아까 로켓 회전을 키고 10m로 했거든요. 그대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로켓 10m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륙하고 로켓은 위로 가요. 화면도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거를 보면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좀 조종을 할 수가 있네요. 로켓은 피사체를 쫓아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피사체 잡았어요, 다시. 자, 그러면 다음 궁금한 거 있죠? 로켓을 똑같이 하는데 회전을 껐을 때 어떻게 찍히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피사체를 잡고 있거든요. 나 이거 이동해도 될 것 같아. 한번 이동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로켓을 하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하면은 나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지만 나를 더
버리고 밑에로 찍었는데 그냥 걸어가면 되죠.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얘 같은 경우 조종기가 필요 없이 휴대폰도 연결 안 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고 착륙을 하고 설택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내 얼굴을 인식하면 내 손이 닿을 정도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로켓을 했을 때 위로 갔을 때 얘는 밑을 봐야 되니까 나를 버리고 밑을 바라봤어요. 아마도 그거는 회전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려면 정확하게 밑을 봐야지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나를 버리고 밑을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내려올 때도 피사체를 검색을 하고 피사체를 보고 내 손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와 주는 거 보면서 아 얘는 진짜 조종기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 마저 보죠. 로켓 했고요. 스폿라이트는 사진이냐 동영상이냐 그건데 동영상은 그냥 찍는 거고 사진이 궁금하네요. 스팟라이트 지금 사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륙을 하면 스팟라이트 3, 2, 1 이렇게 이렇게 이륙을 하면은 지금부터 사진을 계속 찍어주는 건가요? 정지 버튼을 눌러갖고 작업 중단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스팟라이트는 얘가 눈높이까지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떠 있네요. 오고 싶나 봐. 제 소리가 이상해졌어. 손바닥이 아닌 랜딩 휴대폰을 갖다 대도 그냥 바닥으로 인식하고 착륙을 하고 스팟라이트라는 거는 내가 이륙한 위치에서 계속 바라보는 것 같아요. 좀 높게 올려갖고 이렇게 볼게요. 스팟라이트 3, 2, 1 자 이렇게 내 손 위에서 이렇게 이륙을 시켜놨더니 이제 위에서 나를 바라보죠. 위에서 바라보니까 느낌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네.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이런 거 찍어놓으면은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걸어가는 옆모습. 근데 이렇게 바라봐 주기까지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무튼 스팟라이트 이거 동영상이 아니라 지금 사진이라 사진이 얼마나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멈추고 설정해 보시면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맞춤 설정에서 디렉션 트랙이 있고 헬릭스 부메랑. 헬릭스는 뺑글 돌면서 오는 거거든요. 20m로 해가지고 아까 전에 사용을 해봤죠. 얘네들은 전부 다 높게 해주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것보다 4m로 해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4m하고 20m 차이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m짜리 힐릭스. 아 영어 발음 힘드네. 이렇게 얼굴을 인식하고 피사체 재선택 키로 휴대폰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휴대폰을 플라이앱을 없앴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연결을 끊어놨습니다. 4m짜리 힐릭스 4m짜리 헬릭스를 시작하면은 바로 이렇게 멀어지고 나서 돌기 시작하죠. 4m로 하면 진짜 짧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퀵샷을 사용할 때는 전부 다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부딪히는 게 없다라는 전제하에 부딪히면 안 되는 데에서 위험했다. 부딪히지 않는 곳이라는 전제하에서는 길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시작 지점 여긴데 여기까지 안 오고 저기서 멈췄네요. 그러면 내가 가서 손을 내밀면은 착륙을 하겠죠. 설정을 바꾸려면은 다시 휴대폰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설정에서 헬릭스 하실 거면은 무조건 20m 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m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기 시작할 거예요. 헬릭스는 위로 좀 많이 올라가면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아요. 사용
엄청 멀리 갔죠.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여기 있는 가로등에 부딪힐 뻔했는데 시작한 위치로 정확하게 오진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지금 요 앞에서 멈췄죠. 바닥 인식은 진짜 잘하네요. 자, 헬리스 했고 이번에 부메랑 해볼게요. 다 보죠. 부메랑 설정에서 헬리스 대신에 부메랑을 선택하고 부메랑도 20m로 할게요. 길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부메랑 20m로 했고 부메랑 내 뒤로 갔을 때 멀리 갈 거예요. 앞에서는 짧은 거리로 이렇게 돌다가 뒤로 갔을 때 훅 가서 잠깐만 어디까지 가? 아, 반대야? 어? 너 어떻게 가려고? 20m 가서 오오오 옆으로 옆으로 야 올라가 올라가 대박 이거 아찔한데? 아니 부메랑이 이렇게 도는 거였어? 내 앞에서 뒤를 멀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 20m 아 그냥 20m를 떨어져서 서클을 타원형으로 돌아주는 게 부메랑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부메랑하고 좀 다른 부메랑이 떴습니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아 그래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부메랑이 예전에는 중심에 있는 거를 타원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나를 중심에 두고 타원으로 도네요. 이제 뭐 높잖아요. 손이 안 닿잖아. 그러면 인식을 하고 내 손이 닿는 데까지 내려 와주지 않니? 휴대폰이 연결돼서 그런가? 손바닥 안 내려와요? 야 안 내려와요? 큰일 났다. 이게 휴대폰이 연결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조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착륙 버튼 있죠? 요거 눌러볼게요. 착륙 버튼으로 여기 바뀌네요. 착륙을 누르고 있으면 네, 착륙을 합니다. 지금 부메랑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손이 안 닿는 데까지 내가 어플을 꺼버리고 그리고 부메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꺼버리면 안 돼. 아까랑 비슷하게 20m 떨어지고 나서 타원형으로 한 바퀴 돌 겁니다. 돌기 시작할 때 저는 그냥 앉아 버릴게요. 아마도 얘도 도는 게 저기를 중심으로 돌 것 같아요. 내가 피사체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돌 것 같아요. 어? 따라오는구나. 바라보는 거는 피사체를 바라보려고 하네요. 괜히 앉았나? 미안하네. 아, 그래도 궤적은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도는 거는 그대로 도는데 바라보기는 바라본다. 자, 왔어요. 이제는 시작 위치로 와가지고 떠 있을 건데 저는 지금 휴대폰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예 꺼버린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지 쟤를. 자, 되게 높습니다. 손이 안 닿아요. 자, 야, 나 얼굴 얘 나를 놓쳤어. 야, 제가 나를 못 보고 있어요. 피사체를 놓쳤어. 여기까지 가면 이제 피사체 잡으려나? 잡았니? 제 위를 바라보고 있어갖고 피사체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자, 망했어. 내가 앉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피사체를 놓쳐버려가지고 얘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어요. 안 내려와 쟤. 어쩔 수 없다. 휴대폰하고 연결을 해야 되네요. 수동 제어를 누르면 돼요. 두 번째 배터리도 다 썼습니다. 한번 바꾸고 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게 있죠. 디렉션 샷인가? 쫓아오는 거 있죠. 그거만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죠. 나를 쫓아오는데 앞모습도 찍을 수 있고 뒷모습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맞춤 설정에서 부메랑이 아닌 디렉션 트랙으로 해서
고도는 높게 할게요. 내 눈높이보다 높게 하고 그 다음에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디렉션 트랙. 얘는 뒤로도 움직이는 애죠. 지금 원거리로 해놓으니까 바로 이렇게 뒤로 갔거든요. 자, 이제부터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면 얘는 뒤로 갈 거고, 옆으로 가면 평행 같은 느낌인데요. 그쵸? 평행. 옆으로 가니까 옆에서 찍어줍니다. 여기에서 뒤로 가면은 따라올 테고. 그쵸? 평행이네. 아닌데? 돌아버렸는데, 쟤? 이번에? 한번 달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달리기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왜 안 쫓아와? 놓쳤었나봐요. 스타트 했고요. 이제 한번 또 달려볼게요. 이제 앞으로 내가 앞으로 가면 얘 뒤로 가야 되는데 팔로우가 아니잖아. 지금 놓치니까 한 바퀴 돌면서 찾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앞으로 다시 가니까 저를 잡았거든요. 자, 내가 뒤로 오면은 쫓아오죠. 쫓아옵니다. 여기에서 멈춰서 내가 앞으로 가면 왜 뒤로 안 가? 설정을 좀 바꿀게요. 설정 지금 못 바꾸는구나. 플랫, 눈높이로 하고요. 중간 거리로 해볼게요. 배터리. 자, 이런 상태고요. 이번에는 뒤로 가네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 앞으로 와줍니다. 이게 눈높이일 때만 되나? 위로 했을 때는 지금처럼 안 움직여줬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밀고 가면 이번엔 뒤로 갑니다. 아, 그러면 조금 속도 내볼게요. 뛰는 것까지는 무리일 것 같긴 한데 뛰는 것까지는 오. 네오라는 드론이 상당히 재밌게 나온 드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해본 결과 그냥 셀피 카메라, 셀피 드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게 18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인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이동할 때 혹은 사용하지 않을 때 충전하면서 사용한다면 배터리 하나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FPV 비행하시는 분들 빼고요. 이렇게 셀피 드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하나로 사용하신다 해도 운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론에 관심 있거나 드론을 구입하셨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 구독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Hey Fly. Here. Spotlight. Spotlight. 3, 2, 1. 따봉! 2024년 9월 7일 바라던 회원 최종 업데이트 순서 SDS 입사하고 싶다 들어가는 아수라 모모의 메모 꿈을 담는 카메라 속감도 시작하줄루 양화영 김진규 정동섭 주식회사 공감창호 지지 양정곤 노상서 재현미 김성태 주실래쉬 우벤 파이프 쇼들콩 쇼들콩 소머시키기 아통콩 꼬나를 이 과장 힐링타임 국제공인경영 컨설턴트 박종문 리브로 드론 위스텐 F후 캠핑 가는 동체니 보라 백무시 디지털 현비로 철거 김성석 패밀리가 간다 홍수파 테슬라이 에이스 나승자 카콩 스토이 YS SP 홈 드론 타고 여행 청동사 실질총알 허수아비 토굴에 들어봐 대동미 기티브 독바라던 드론트 이성능 KB 채널 나이스 NSS 바키스 두 가지 부부 드론을 봤어 에스타 이때 불법 점주는 Skywood from Mongolia 소소한 행복 나누기 창조 날빛이 지직하게 돼 자유리유 거진으로 꿈을 한 개구리 최고 슈퍼 JS 개꿈지기 피로를 막걸리 중용중 실승목 신하로 그 긴 날로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지다 나면 GTV 동그라미 아지트 우디미 조희의 여자 시간 없어 청원의 도시 구름 중생 막여봐 남셋 봐봐야 김동코 김승호를 땡 낭낭 구구 김들사자 김빨바도 김립세 상용코 홍가띠 홍일표 떡주봉 아시스토 한창조 제비비 한창현 때누나 화성 도깨비 인생 다시 시작 자동화 TV 어스토리 예술가 공감만 이정명 신도식 리하성의 식사 더 나아가 카메라 들면 다음에 산티아고 산삼삼일구 사람 TV 전부는 주원이래 불안치자 난시 바보 TV 이로미 주로가 정서 미스터 주 DS자 형포체 바다도 DJ 켜니 생긴 거 흉지마더라 슬픔은 허약범 내가 저희 윙바디 투 김지포 어용태 라이코 캔디 수형 미연의 정서 오피셜 김철 성주 제일 맵을 삼아 스페셜 바이지 파란 노래 호하니 동네 세상 없어 마주 패진병 미도의 존재 호주 노린게 서주와 내전의 대등방아 이치서 모란국 광화문 드론 김영장 수요 광요 먹고 리치도 가다